안녕하세요. 혼자 해도 프로 작가처럼 잘 그리는 아이패드 드로잉 위드 프로크리에이터의 저자 빨간고래입니다. 오늘은 저의 책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책 제목이 좀 길죠.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그림이 직업인 저는 항상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림을 더 효율적으로 그릴 수 있을까? 요 질문인데요. 아이패드는 드로잉하기에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전 세계적으로 아이패드 드로잉 열풍이 아주 길게 가고 있는데요. 이 인기에 한몫을 한 게 프로크리에이트입니다. 프로크리에이트는 가성비가 매우 뛰어난 드로잉 앱이에요. 브러쉬 퀄리티가 너무 좋고요. 가격이 12,000원이고 프로크리에이트 지금도 좋은데요. 업데이트 되는 걸 보면 적극적으로 자주 업데이트 해주고 있어요. 신기능도 많이 넣어주고 있고요. 인터페이스도 점점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기가 많지만 앞으로 사용자가 더 늘지 않을까 싶어요. 혼자 해도 프로 작가처럼 잘 그리는 아이패드 드로잉 위드 프로크리에이트 책은요. 프로크리에이트가 처음이신 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친절한 설명과 꿀팁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퀄리티 있는 스케치 파일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다 따라 하신 후에 제가 그린 것과 비교 분석해보실 수 있게 완성 파일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이 완성 파일 레이어 다 살아있는 원본 파일이에요. 제가 만들어 쓰는 커스텀 브러쉬 10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컬러 팔레트가 필요한 예제들은 팔레트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팔레트보다 더 사용하기 편한 컬러 가이드를 제공해드리는 예제도 있습니다. 이 컬러 가이드는 프로크리에이트에 원래 있던 기능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잘 쓰실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이제 예제 파일을 이제 받으시면 실습이 가능합니다. 또 종이 소스도 들여서 아날로그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최근 초보자분들도 프로작가처럼 잘하실 수 있도록 팁이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노란색 박스가 이제 팁이에요. 이제 책을 보시다 보면 이런 팁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보라색 박스도 자주 보시게 될 텐데요. 이거는 영상으로 된 꿀팁입니다. 폰에 있는 카메라로 QR코드에 가져다 대시고 링크 누르면 영상이 뜹니다. 손으로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은 부분들은 영상으로 찍어서 넣어드렸어요. 일종의 프리미엄 꿀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시고요. 스케치가 있는 레이어 1을 길게 세게 살살 한땀 한땀 이런 식으로 그려주도록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좌우로 드래그 해봤자 혓바닥만 선택되지 않고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되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 나는 책으로 하는 거 좀 그런데 하시는 분들도 지치지 않고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영상으로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이 책의 첫 번째 예제와 두 번째 예제는 전 과정을 풀 영상으로 넣어드렸어요. 마치 유료로 된 영상 강좌처럼 넣어드렸어요. 프로크리에이트가 처음이신 분들은 환경이 낯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제는 누구나 다 완벽하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예제를 영상으로도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풀 영상으로 들어간 게 더 있는데요. 이런 건 부록이다 생각하고 촬영을 해서 더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책 뒷부분에 이제 굿즈 만들기가 있는데요. 직접 주문해 굿즈를 만들고 나서 직접 주문까지 해서 그걸 받아서 언박싱 영상도 찍었어요. 책에 제가 거래하는 제작 업체도 적어드렸어요. 이 책은 총 28개의 강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책을 펼치셨을 때 아, 오늘은 어떤 그림을 내가 그리게 될까 하고 설레셨으면 좋겠어요. 심플하지만 느낌 있는 그림으로 체계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선긋기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동물 그리기, 채색하는 방법, 형태 수정하고 레이어 그룹 합치거나 뭐 나누거나 이런 것도 있고요. 캔버스 조절하는 방법, 이런 센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감성적인 손그림 그리는 예제도 있고요. 그리고 그라데이션이나 애니메이션, 그리고 대칭해서 그리는 것, 텍스트 넣기, 색상 보정하는 방법,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효과를 넣는 방법들도 다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책을 보시면 군데군데 기능 설명에 대한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건 외우시라고 넣어드린 게 아니고 외우지 마시라고 넣어드린 거예요. 제가 책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다 따라하기를 그냥 하시고 나중에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을 때 그때 찾아봐 주세요. 당장 외울 필요는 없는데 언젠가는 필요해지는 날이 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운데선의 기준으로 대칭 그리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가이드선이 지금 검정이잖아요. 실제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배경을 이렇게 검정으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가이드선도 검정이라서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옵션 설정을 뭐 좀 달리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이제 찾게 되거든요. 그럴 때 책을 한번 봐주세요. 제가 책에서도 가이드선 안 보이면 요 페이지로 가서 읽어보시라고 이제 권해드렸어요. 그래서 유튜브나 온라인 강좌를 보시더라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책에는 있으니까 책이 옆에 하나 있으면 좀 든든하겠죠. 여러분들 아이패드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놓여지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할게요. 보여드리고 싶은 것 더 많은데요. 오늘은 광고니까요. 여기서 그냥 자를게요. 출간 기념해서 이벤트 준비하고 있어요. 배경화면 드리는 이벤트인데요. 이렇게 아이패드용도 있고 스마트폰용도 있어요. 같이 깔맞춤해서 쓰실 수 있도록 세트로 구성했어요. 잠금화면은 이렇게, 또 홈화면은 이제 어플 잘 보이도록 여백을 이렇게 줘서 제작을 또 했어요. 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네 세트 만들었습니다. 이 배경화면은 누구나 다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책을 이미 구매하신 분들도, 앞으로 구매하실 분들도, 책을 이제 안 사시더라도 모두 다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배경화면 올리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해 주시거든요. 우리 구독자님들 다운받으시라고 그냥 모두가 다운받게 한 거예요. 이벤트 오픈되면 영상 아래글에 링크 남겨드리고요.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올려드릴게요. 제 인스타그램에서도 소식 전해드릴게요. 배경화면은 개인의 기기에서만 비상업적인 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거 아시죠? 재배포 또는 수정해서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도 불가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저의 아이패드 드로잉 책 자발적 광고를 했는데요. 하고 나니까 마음 한구석이 좀 무거운 게, 초등학생 분들 중에서 아이패드 없어서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제 초등학생 분이시면 이제 꼭 아이패드 아니어도 지금은 이제 종이에 그리시는 거 연습해 보시면 좋고요. 이제 그림을 즐겁게 관람하는 입장이어도 괜찮습니다. 몇 년 후에 이제 또 알바를 하시거나 뭐 좋은 기회로 아이패드 드로잉을 그때 시작하셔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사시면, 나중에 이제 아이패드를 이런 걸 사시면 지금의 아이패드보다 훨씬 더 좋은 도구로 그림 그리는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그때 가면 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뭐 옛날 사람들은 이런 아이패드로 막 그림을 그렸었었어. 아우, 어떻게 그렸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아이패드 소식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저희 이번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에 참여를 합니다. 7월 7일 목요일부터 4일간 코엑스에서 열리는데요. 제 부스는 C20입니다. 혹시 오시게 되면 반갑게 인사해요. 사인 가능하냐고 이제 수줍게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럼요. 물론이죠. 당연하죠. 제가 더 감사하죠. 사인뿐만 아니라 사진도 괜찮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서일패 준비 나가는 것 때문에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유튜브를 좀 쉴게요. 서일패 잘하고 며칠 쉰 다음에 다시 재충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7월 18일 그때 영상을 또 올릴게요. 그때는 서일패 후기 영상 올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